벌점 같은 건 수업 시간에 혹시 많이 주세요? 벌점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그 벌점을 주는데 중한 걸 주고 중한 그거보다 사실은 상점을 더 보통 비율을 상벌점의 비율을 상점을 8점 8 정도 벌점을 2 정도 줘야 6주년이 맞죠. 아니면 5대5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상벌점 제도가 생겨난 게 벌점을 주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그게 있던 고정관념이 그래서 상점이 약해요. 근데 상점 활용이 하는 거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따진 다음에 단계가 더 심해지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어요. 정말 이 아이는 근데 수업을 방해할 때 우리가 제가 나 원수가 돼서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. 애들이 뭔가 고민에 쌓여 있어. 그래서 그 화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이럴 할때 낚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? 얘네들은 자살을 하는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. 얘네들이 자살을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케이스마다 조금 뭐 초반이 다르던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아이와 갈등이 있었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와중에 화로 자살 시도를 한 거야 엄마가. 근데 그 후유증도 있고 그 화가 자식에게도 미쳐가지고 애 밥을 안 해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와서 화를 풀어요. 근데 그거를 어렵사리 아빠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내막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거를 교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얘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온다면 사실 제가 살찌했잖아요. 그때 한 10월달쯤 됐는데 아침밥 안 먹은 애한테 뭐가 처방이 필요하겠어요? 뭔가 얘기해야죠. 실은 제가 커피포트를 산 거는 이 아이, 그 아이 때문에 빵이나 뭐 이런 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뭐차한 잔이 필요하지. 그래서 그때 제가 커피포트를 사서 교실에도 놔두고 근데 무한정 사줄 수가 없으니까 얘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요. 제일 먼데 사는데 왜 그러냐?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렇죠. 그걸 착안을 해서 아침에 일찍 온 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노라 그 얘기야. 실은 걔를 먹이고 싶었던 거죠. 이또 1인 1역을 추가를 했어요. 바리스타. 역할이 많은 생활비로 뽑아 많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교실에 저게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. 커피포트는 그 아이만 손을 대요. 그 아이가 끓여서 제공하고. 그리고 음식은 어떤 걸 제공했냐? 집안에 먹지 않는 모든 음식을 다 뭐든지, 아까 냉장고 뭐싹다 보고, 커피포트도 있잖아. 그러니까 컵라면 같은 거 사놔도 이런 거 유통기한 지나면 안 되잖아. 근데 안 먹는 게 있으면 다 갖고 와서 교실에 판단. 그러면 어떤 날은 아침에 샀더니 교실 안에서 컵라면 냄새가 싹 나. 그럼 늦게 온 애들은, 이거 또 무슨 냄새? 그냥 애들은 싹 그게 담임 역할이야. 담임은 순진하면 안 돼. 명확해야 돼. 그래야 이 시대에 이 우울과 싸울 수 있지, 순진하면 그냥 바로 잡혀. 멱살 잡혀 애들의 화에 낚여.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